자, 집합 연산 법칙이 됐어요. 숫자도 연산이 있고 집합도 연산이 있어. 그래서 집합에도 연산 법칙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합집합, 교집합 다 배웠잖아, 맞지? 자, 교합 법칙입니다. 선생님, 교합 법칙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위치 바꿔도 성립한다. 알겠니?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결합 법칙입니다. 선생님, 결합 법칙은 뭐냐 하면요,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맞나? 앞에서 쭉 나가는 거 말고 선생님 중간부터 한 다음에 앞에까지 돼요? 뭐 이런 거거든? 그게 뭐냐면 관로죠, 관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맞죠? A 합집합 B 한 다음에 C를, 또는 B 합집합 C를 한 다음에 A를. 관로가 위치가 바뀌었지. 맞나? 단, 이게 조건이 있어요. 자, 연산이 동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D 합집합, 이렇게. 합집합으로 나올 때는 이거 문제하고 이거 문제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다르게 나올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됩니까? 그 다음 분배법칙. 이게 아주 몹시 중요하죠. 됐나? 자, 얘는 뭐냐 하면요, 분배법칙. 자, 보세요. 연산이 동일하지 못할 때야. 연산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못해요. 이럴 때는 쌤 이거 내 마음대로 갈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그냥 곱셈무시 할 것 같아. 쌤, 얘랑 얘 한번 하고요. 얘랑 얘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중간에 곱셈을 주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연산이니까 A 합집합이랑 B 한번 하면 이거 나오지. A 합집합이랑 C 한번 하면 이거 나오죠. 그 다음 중간에 뭐가 나온다? 교집합이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했던 곱셈무시가 똑같아요. 알겠니? 자, 똑같으니까 별식력 안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뭐 크게 육아공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드모르간 법칙 나오는데 드모르간 법칙 요건과 별표 한번 적어봅시다. 드모르간 법칙. 쌤, 드모르간 법칙 이거 지금 뭔데요? 음악은 지금 뭐하는 놈인데요? 드모르간 법칙은요, 드모르간이 사람이거든요. 자, 일단은 뭐냐면 제일 편하게 쌤 진짜 편하게 설명해주면 이거 다 반대. 여집합을 이용해서 반대. 쌤, A랑 합집합이랑 B가 있는데 이거의 전체 여집합은요, 쌤 바로 풀 수 있어요. A가 아닌 거 뭐? A의 여집합 맞나? 네. 합집합이 아닌 거? 교집합. 바로 반대요. 다 반대 반대요. 얼마? 쌤 하나만 더 할까요? 봐라. 이거 드모르간 쓰면 어떻게 돼요? A 여집합. 오케이, 여집합, 교집합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됐니? 이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식을 정리해서 풀기 때문에. 됐어요? 바로 문장 가봅시다.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문장 가봅시다. 자, 문제 첫 번째 뭐 됐어요? x바x는 12i 자연수래요. 전체 집합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12i 자연수지.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이거 구하라. 이거 하락하기 힘들지. 예. 맞지? 자, 봐라. 어떻게 하는지. 우리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 건데 잘 보세요. 쌤, 계산하려니까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봐. 쌤, 여기도 A 합집합 있니? 네. 여기도 A 합집합 있니? 네. 우리 편하게 생각해. 인수분해 하면 생각해. 쌤, 이거 인수분해하면 얼마 돼요? A 합집합으로 묶어내나? 네. 그러면 남는 거 뭐 남아? B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입니까? 쌤말 이해 되네? 그러면 풀기 쉽다 이 말이야. 알겠어. 쌤, 얘는 어떻게 바꿔요? A 합집합 이거 뭔데? 드모르간 써볼까요? 드모르간 반대로 가보자. B로 주고 이거 뭐로 주고? 합집합으로 주고 이거는 C로 주고 전체에 뭐하면 돼? 여집합.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드모르간 법칙 때문에.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 쌤 지금 뭐 썼는지 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뭐 썼어요? 분배 법칙 썼어요. 알겠니?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갈 때는요, 드모르간 법칙 썼어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 교환 법칙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알겠니? 됐어요? 네. 그럼 일단 해보자. 쌤 A가 얼만데요? 1, 2, 3, 4. 1, 2, 3, 4가
합, 집합. 자, 정리합니다. B합, 집합, C가 뭔데요? B랑 C랑 합하면 4, 5, 6, 7, 8, 9, 12가 그거 아닌 거네. 그건 뭔데요? 1, 2, 3. 이해되나 지금? 그럼 얘는 얼마네요? 합하면? 합하면 1, 2, 3, 4. 오케이. 1, 2, 3, 4. 따라서 쌤 원수의 합을 해봐요. 얼마나 한다? 10. 정리됩니까? 쌤 지금 설명했는 파트 중에서 요 내용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거를 뭘로 풀 수 있다. 쌤 얘로 우리는 뭘로 풀 수 있어요? 얘로 바꿀 수 있고요. 무슨 법칙을 써서요? 분배법칙을 써서. 그 다음 얘를요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뭘 써서? 그 모르만 써서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요? 그 모르가 법칙 쓰면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 말이죠. 되겠어요? 그 다음 91번도 한번 봅시다. 91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 교집합 저 뭐 이상하게 나왔네. 맞지? 이거부터 좀 간단하게 해보자 이 말이야. 알겠어요? 얘부터 간단하게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자, 가면 가서 천재가 되겠죠. 자, 이거 맞나? 분배법칙 한번 또 하면 A 교집합 B 맞나? 하고 중간에 나가야 되는 거 합집합 맞지? 이해됩니까? 자, 이거 정리합니다. 쌤 4번만 정리하고 있어요. 됐어요? 이거 뭔데? A랑 A 아닌 거에 공통. 우리 이제 없어요 말고 이제 무슨 집합 이렇게 어? 오케이. 공집합 합집합에 뭐 A 교집합입니까? 맞나? 그럼 얘들 합하면 뭐 나왔죠? A 맞지? 좌변 풀었던 이제 나왔지? 근데 우변이 뭐로 나왔어? B. 그럼 얘가 지금 뭐와 같다는 말인데요? B. B. 어? 쌤 A랑 B랑 공통 부분이 B라는 말은 이 말은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나온다? 자, A라는 자, 그 벤다그램이 이렇게 있고 B라는 것 이렇게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거죠. 그래 A고 A 교집합 B 있는 게 B와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있는 것도 벤다그램. 네, 다 벤다그램이죠. 이런 걸 벤다그램으로 보죠. 됐나? 아, 따라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쌤 B하고 A 중에서 누가 누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A가 B. A가 B.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놓고 문제 봅니다. 자, 첫 번째. A 합집합 B는 B래요. 맞니? A 합집합 B, B 맞아? A 합집합 B. 뭐 나옵니까? 아니요. 뭐 나옵니까? A 나오죠. 틀렸죠. 맞죠?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B죠. 자, A에서 B 빼봐. 빼면 뭐 남아? 도넛은 남나?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아니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디귿은요? 쌤 이거 드무르만 써도 됩니까? 써봅시다. 뭔데? 알지? 이렇게 하자. 드무르만 쓰지 말고. 쌤 얘랑 얘랑 공통했는 게 얘가 나왔네. 다시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이 앞에 거랑 뒤에 거의 공통 부분이 앞에 거 나왔어. 그건 뭐로죠, 거기? 이거 벤다이.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 누가 누구를 포함하죠? A가 B. 다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공통했더니 뒤에 거 나왔다, 맞지? 맞나? 그러면 앞에 게 크나, 그러니까 A가 공통이 B가 나왔어. 그러면 A가 크나 B가 크나? A가 크지. A와 B의 공통이 B라는 말은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다시 할까?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의 공통이 A 여집합으로 나왔어. 그럼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더 커? 그렇지. 얘는 이거 말은 지금 이거를 뜻하고 있다는 말이야. 맞나? 근데 이거는 쌤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드모르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드모르간처럼 풀어보자. 뭔 말이냐? 쌤 다 뒤집어요. 그럼 어떻게 뒤집어볼까? A 부동산 이것도 바뀌네 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쌤이 해줄 건데 명제 들어가면 일단 지금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예. 알겠지? 아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 성립하나? 예. 성립하죠? 나 디귿은 답 돼야 안 돼? 돼요. 디귿 답 됩니까? 예. 쌤은 무슨 말지게 했어요? 예. 정이 됐니? 식 정해야 돼요. 내가 식 적으셔야 됩니다.